레이시와 셔츠 가방을 건드렸습니다만 레이시를 먼저 떨어뜨려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진 선수에겐 기회가 없고 레이시 에반스가 자, 좀 자세가 불안하겠지만 어쨌든 우먼스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쇼츠를 떨어뜨렸고요. 그렇습니다. 마린드뱅크 가방을 얻을 뻔했는데 라켓. 아, 언제 올라왔나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지금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레이브먹은 레이브먹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레이시는 약간 밀리는 형국이고 자, 리브가 기회 잡았어요. 자, 레이브먹은 이 가방을 열려고 할 때 라켓. 자, 하지만 혹시 저 위에서라 떨어지면은 선셋 플랙 파워밤을 내셔봐 세게. 야, 라켈은 자연스럽게 가방을 얻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자, 라켈 빨리 가방에 집중해야죠. 와, 지금 리브먼거는 본인이 추락할 뻔했고 어렵게 중심 잡은 뒤에 레시반스를 공략했습니다. 사실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그립을 풀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기술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라켈 거꾸름에 달렸어요. 트리오버. 샤치. 걸려있는 그 상태로 두고 올라가도 되잖아요. 아, 그대로 라켈을 올라타고 있네요. 네. 자, 밀어내면서 야, 다시 반대편에서는 알렉사 블리스가 자 모든 선수에게 아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샤츠가 반대편으로 가면서 엘렉트릭 층. 오. 지금은 서브 리버 부딪히게 만들면서 떨어뜨리는 샤츠입니다.